안녕하세요. 피곤한 방송 아날로그 하스피탈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최초로 여성 환자분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작곡가 손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전자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한대. 와, 역시. 같이 리뷰할 게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 장비는 아니죠? 그쵸. 안에 들어있는 소리는 디지털로 디지털로 구동이 되는 이런 무슨 건반이 있는데, 저는 우선 이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뭐 디지털 신디사이저 이런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기타쟁이여갖고 뭐 기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체가 뭐죠? 하드웨어로 된 네. 신디사이저죠. 하드웨어로 된 신디사이저. 신디사이저인데 네. 이제 그 128개의 프리셋을 가지고 있고 네. 뭐 그냥 일반적인 파형도 파형을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엠벨롭이나 필터나 뭐 이런 이펙터들 혹은 아르페지에이터로 소리를 변조시킬 수 있는 네. 신디사이저이죠. 네, 말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신디 그 뭐 야마, 모티프, 뭐 코르그, 뭐 뭐죠?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걔네들은 저도 이 건반을 살짝 만져봤는데 걔네들 그 모티프 이런 애들은 누르면 뭐 피아노 소리도 나고 그래도 뭔가 건반 같다운 소리가 나는데, 얘는 이상한 무슨 게임 음악 같은 그런 이상한 사운드가 먼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데다가 쓰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런 색깔을 유도한 음악에 쓰기도 하고 네. 이거 신디사이저 좀 찾아봤더니 8비트 네. 샘플들을 되게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신디사이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레트로한 음악 만들 때 사용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기타 멀티 이펙터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만지다 보니까 소리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건 알겠는데, 이제 소리의 사용 용도, 이 소리 어떠 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서 좀 뭐 쓸만한 소리나 뭐 멋진 소리나 이런 게 있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거 22번 소리 네. 이게 되게 FM 신디사이저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FM 신스도 얘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FM 네. 방식의 변조를 네. 그래서 그 잠깐만요. FM 방식의 요거는 FM 방식이라고 네. 하는 거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의 약자인데요. 네. 그래서 어떤 다른 파형의 프리퀀시 주파수를 가지고 또 어떤 다른 파형의 소리를 변조를 시키는 거죠. 약간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공대 다니시나요? 아닌데 음대인데 네. 어쨌든 주파수를 변조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한 신디사이저고 네. 이 22번 프리셋이 네. 그 주파수 변조를 사용한 음색이어가지고 저는 이 소리 같은 걸로 네. 패드 같은 거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걸 본으로 해서 조금 뭐 이펙터라든지 필터라든지 요걸 컴프레서 같은 걸 좀 줘갖고 소리를 좀 변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소리가 좀 날는지? 일단은 네. 이게 기본적 파형이고요. 네. 여기 누르면 이 기본 파형에 대한 네. 정보를 알 수 있고 여기에 지금 FM 신스에서 쓰는 그런 네. 파라미터들 네, 요 숫자에 써 있는 거를 돌리는 네. 요 녹들을 돌리면 여기 이 레이시오 조절할 수 있고 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네. 디튠 같은 경우에는 네. 소리도 같이 들어보면 네. 원래는 이런 소리였는데 네. 디튠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 버튼 더 눌러보면 이 밑에 다른 옵션들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소리를 가지고 엠펜벨롭을 조절을 하고 싶다. 네. 이 친구를
누르면 이제 어택 값을 원래 이랬던 소리를 어택 값을 조절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 그림이 네, 이제 변하는 거군요. 어. 어택 값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네. 뭐 이게 어택 뭐 그 디케이, 서스테인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돌리면 어택 뭐 릴리즈 서스테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해서 소리가 뿅 나는지 뿅 나는지 뭐 이렇게 소리가 바뀐다는 거. 네. 마음에 드는 거를 좀 이제 찾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는 네. 이걸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 가면 이펙터 조절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런 리버브 같은 거. 이건 자체 리버브인가요? 여기 지금? 네, 여기 자체 리버브예요. 이렇게 잔향 만들 수도 있고 얘 클릭해서 딜레이 가면은 딜레이 그리고 딜레이에 있는 피드백 양을 조절하면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네네네. 되게 귀엽고 은근히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신디사이저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네. 자, 그럼 지금 잠깐 이제 소리를 조금 바꿔 봤는데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 소리 자체를 DAW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소스를 만들어서 뭐 베이스 트랙을 만들 수도 있고 헤드 트랙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내장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한 작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여기 또 이런 작은 건반에는 보통 스피커가 딸려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맞아요. 얘는 스피커가 딸려 있어요. 달려 있고 심지어 소리도 괜찮아. 괜찮아서 요 그러면은 요 소리를 한번 별로 안 좋나? 네. 일단 딜레이 끄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지금 스피커에다가 마이킹을 해서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좀 너무 오바스러워서 라인으로 우선 연결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봤을 때 건반 같지는 않았어요. 이게 건반 같지 안 생겼고 맞아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 저는 이제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 그래도 야 이거 갖다 피아노를 어떻게 치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호은 씨가 얘기한 거를 들으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하나의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루프를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쓸 때는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쵸. 이 이걸, 소스를 가지고 저기에 DAW에 넣어가지고 뭔가 걔를 이렇게 변조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다양하게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계속 연주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미디 아웃이겠죠? 그래서 얘를 소스로 그러니까 예전에 트라이톤 같은 거 렉 있었죠. 건반은 없고 소스만 있는 그런 모듈 미디 음원 모듈 처럼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연결을 해놨는데 다른 건반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요 소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네. 그리고 이게 지금 건반이 조금 좀 웃기게 생겼고 장시간 이걸로만 연주하기가 조금 귀엽게 생겼죠. 불편할 것 같으면 이거를 이제 소스로 사용하고 집에 있는 뭐 88 건반에 연결해서 그 스튜디오나 집에서 쓰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다른 소리 하나만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뒤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약간 둘리 같은 데 나오는. 이런 소리도 있네요. 아, 역시 연주자가 좀 연주하니까 악기 같네요. 제가 할 때는 진짜 무슨 둘리나 이런 데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얘도 FM 방식으로 만든 소리인데 이게 사실은 약간 클라비넷 아세요? 클라비넷? 네 클라비넷 클라비넷 같은 그런 소리인데 이게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 사골 우린 진짜 사골은 아니어도 MSG 조합으로 사골 맛이 나는 것처럼 디지털로 이런 클라비넷 같은 소리도 만들 수가 있었군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른 뭐 이런 거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완전 날카로워. 어 이런데 뭐 리버브나 좀 딜레이 많이 걸어갖고 걸어볼까요? 네네네. 뭐 이런 소스로 쓸 수가 있죠. 네. 잠깐만 그러면은 가상악기 다른 것들을 썼을 때의 느낌이랑 얘를 썼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좀 다르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더 안 좋나요? 아무래도 다른 면이 있긴 하죠. 얘는 특유의 되게 투박하고 네. 되게 약간 비트가 낮은 소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 자체에?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찾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네.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근데 의도를 한 거죠. 그런 8비트 음색을. 그런 이제 그런 8비트 좀 비트가 낮은 그냥 노이즈 같은 그런 사운드로 그 좀 더 뮤지컬한 사운드를 만든다는 얘기군요. 맞아 맞아. 기타도 그렇게 비트를 좀 낮춰갖고 퍼즈나 이런 것들은 좀 비트가 좀 낮은 그런 소리가 좀 나거든요. 네. 얘는 그냥 아예 그런 파형을 가지고 음색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런 그런 대표적인 파형이 좀 8비트 뭐 아예 여기에 8비트 네. 기본 파형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8비트 웨이브 네. 신스. 이게 8비트 웨이브 신스. 이런 약간 아, 여기를 또 웨이브를 변형시켜 갖고 8비트 이런 게 약간 8비트고 여기로 가 보면 네. 8비트가 아니라 뭐 커스텀 이런 거 같은 경우 까칠까칠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뭐 디스토션 걸린 그런 것처럼 그쵸, 약간 그리고 웨이브 폼이 변할 때마다 보여지는 게 조금 그래도 네, 되게 보기 편한 거 같아요. 네. 뭐 여기에 이렇게 옥타브도 다 조절할 수도 있고 그게 옥타브 조절하는 네, 여기 네. 불빛이 미세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요 악기만의 또 그런 사운드가 또 사운드를 갖고 있는 맞아요. 악기. 나름 매력이 있어요. 되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소리도 은근 쓸만한 것도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 소리를 찾으려면 진짜 한 몇 달 동안 또 뭐 연구를 해야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막 뭔가 굉장히 많죠. 네.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자, 근데 그렇다면 얘 뭐 좀 단점이 있었나요?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키보드가 살짝 조금 낯설고 이 터치감이 조금 전 별로더라고요. 그 장난감 같은 그냥. 네. 맞아요. 그러고 일단 가격이 네. 제 생각보다는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가격이 비쌌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가격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전 한 35에서 40만 원 정도? 35만 원, 40만 원? 네. 맞아요. 그 키스케이프 이런 것도 한 50만 원 하니까 그런 거 소프트웨어를 사느냐 요즘에는 그런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뭐 100만 원 주고 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맞아요. 지금 경계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도 예고의 단점은 이게 너무 장난감 같은 요 터치감. 근데 또 이런 시리즈 얘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건반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 신디사이저 건반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것 얘는 터치는 아니고 뭐 이렇게 누르는 거지만 터치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뭔가 특색 있는 건반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 같긴 해요. 모든 이의 창작은 존경해야 하니까. 아 맞아. 그리고 이제 처음 요거를 뜯었을 때 일반 연주자가 느낄 만한 거는 뭐냐면 뭔가 바로 쓸 만한 건 없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티프 이런 것들은 바로 걔는 이제 딱 완벽한 우리가 원하는 피아노 소리 그 프리셋들이 딱 있는 거지. 네, EP 네. 소리. 근데 얘는 소리가 살짝 낯설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나름대로 전자음악 하는 사람이고 이런 신디사이저 소리 되게 좋아하니까 네. 그래도 저는 딱 들었을 때 쓸만한데라고 생각이 드는 음색도 은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신디사이저였죠. 소리를 섞고 뭔가 재배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드는 거죠.
곡을 신디사이저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신디사이저고 그렇습니다. 또 장점이 있다면 저는 요거 USB를 전원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그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에 꼽아서 바로 구동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 이걸 어디다 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리도 둘리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만 나와고 이걸 어디다 써 했는데 또 이런 방면에 관심 있는 연주자가 하니까 음악이 되네요. 이런 걸 좀 응용해서 뭔가 음악을 만들면 좀 약간 요즘에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네. 요즘 다시 뭐 레트로가 유행하고 있는 네. 시기니까요. 네. 그렇군요. 오은 씨가 생각하는 뭔가 꿈의 악기, 내가 원하는 궁극의 사운드는 있나요? 꿈의 악기요. 네. 저는 신디사이저를 좋아하니까 네. 일단 무그 네. 사운드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무그 사운드를 가진 그 비싼 무그 모델 미니 모델 D 같은 거 꿈의 모델인데 또 미니예요? 무그원 있던데요. 무그원 이만한 거 비행선 이만한 거 한 1,000만 원짜리 그 무그 미니 모델 D도 네. 현실성 있는 가격은 아니긴 하죠. 그래요? 네. 그거 완전 한정판이라 그렇구나. 힘들어요. 저도 기타 이펙터 중에서 무그 거를 몇 개 사서 써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기타로 약간 신디사이저 효과를 좀 내볼까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걸 포기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블루스나 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트렌디한 음악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음악 한번 콜라보해서 네 좋아요.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아놀로그 하스피탈에 오셔갖고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치료 되셨나요? 항상 다 당황하는 질문. 치료요? 저는 별로 여기 앉아 있는 이상 환자가 없긴 하지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원하는 사운드, 원하는 소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 여러 악기들도 막 관심을 갖기도 하고 삽질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난 이제 여기로 계속 꼬시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Is it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